이렇게 힘든데 회사마저 그만두면 들어갈 돈은 많고 어떻게 해야 하나. 실업보험 급여 정보에 모두가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 꾹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원치 않았던 주변으로부터의 환경적, 물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중에서 가장 먼저 와닿는 일들 중에서는 원치 않은 내가 해오던 직업의 중단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부터 예상을 해야 합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Unemployment Insurance를 갑자기 요청해야 될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물론 미국의 각 주마다 Unemployment Insurance가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장 힘들게 고난을 겪고 있는 뉴욕과 뉴저지를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업급여 Unemployment Insurance는 누구에게 지급될까요? 본인이 잘못한 일이 없이 직장을 잃었을 경우, 고용기간 동안에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한 정도로 충분한 임금을 받았을 경우, 일할 준비가 되어 있고 몸이 아프지 않아서 즉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경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이 내용을 기록해야지만 되고요. 실업보험에 가입한 지 최소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자격 요건으로는 퇴직 사유가 자발적으로 내가 원해서 그만두는 게 아니고 회사 측으로부터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당해야지만 되는 게 법적인 이유입니다. 또 횡령이나 무단 결근 등 근로자가 중대한 사유로 인한 해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단, 자발적으로 내가 원해서 퇴사를 했을 경우라도 고용주와의 노동 분쟁 등 퇴직 사유가 법으로 보호받을 정도로 정당하다면 실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그리고 조건 중에서 스테러스는 어떻게 되나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꼭 아니더라도 합법적으로 노동허가 신분을 가지고서 일한 경우에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또한 부양가족,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고 있고 일을 할 수 없는 상대 배우자가 있거나 19세 미만 자녀, 22세 미만의 재학 중인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 수당이 제공됩니다. 자, 신청을 할 때에는 자신의 내가 살고 있는 거주 지역이 아니고 내가 근무를 했었던 회사나 직장의 지역을 기준으로 해당 주 정부의 실업수당을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직장에서 그동안 급여에서 실업보험료를 원청 징수한 후 이를 해당 주 정부에 납부했기 때문에 주 정부에다가 해야지만 됩니다. 자, 실업보험급여는 웹사이트 www.labor.ny.gov/sign-in에서 바로 하시면 되고요. 신속하게 또 내 개인정보를 유출시키지 않고 청구하고 싶으시다면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하시는 것을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권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삼아서 뉴욕주 노동국 웹사이트는 labor.ny.gov이고요. 뉴저지인 경우에는
nj.gov/labor입니다. 자, 우리가 필요한 서류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굉장히 많아 보이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셜 시큐리티 넘버, 그리고 본인이 아이디를 증명할 수 있는 드라이버 라이센스 운전면허증이나 car insurance, motor vehicle identification card 번호가 있으면 둘 중에 하나 가지시면 되고요. 내가 살고 있는 우편 주소, 그 다음에 집코드가 있어야 됩니다. 자, 뉴욕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전화를 하실 수 있고요. 본인이 외국인 등록카드 번호를 소지하신 경우에는 그 번호를 자신의 W2 양식에 기재되어 있는 회사의 텍스 아이디 넘버 등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다른 주에서 고용이 된 경우를 포함해서 지난 18개월 동안 본인을 고용한 고용주 모두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가장 최근에 본인을 고용한 고용주의 고용주 등록번호, Employer Registration Number 혹은 연방 고용주 식별번호, Federal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W2를 그동안 받아오셨다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번호가 꼭 필요하고요. 나머지 연방정부 직원이나 군인이었던 경우는 또 다른 서류가 부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대부분은 신청을 할 때 오래전에는 이 페이퍼로 신청을 했지만 현재는 온라인으로 청구를 제출하고 본인의 은행 계좌에 급여가 직접 다이렉트 디파짓이 되도록 은행 라우링 넘버와 체킹 어카운트의 라우링 넘버와 당좌 예금 계좌 체킹 어카운트 번호가 기재된 수표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업수당도 소득으로 인컴으로 치부가 되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도 넥스트 이어에 잊으시면 안됩니다. 구직활동을 위해서 발생한 비용은 항목별 공제사항에 포함이 되며 실업수당 수혜자들은 다음해 초에 주정부로부터 1099G 양식을 받아서 이를 개인세금 소득세로 신고하여지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막상 구직활동을 하면서 서류에는 구직활동을 안하는 것으로 기재를 하는 그런 방식의 허위신청 발생시 그러한 것을 적발했을 경우 받았던 금액의 일정 퍼센트를, 요거는 주마다 좀 틀립니다. 받았던 금액의 일정 퍼센트를 벌금으로 내시게 되면서 또한 향후 실업수당 신청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꼭 이러한 불상사나 불미스러운 일들은 없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한테 실업수당, 우리가 신청을 안 하면 더 좋지만 꼭 피치 못해서 해야지만 되는 Unemployment Insurance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많은 도움과 또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소중한 정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뉴욕 기다리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